고 박동준 패션 디자이너의 서장 작품 105점이 최근 대구 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른 건데요.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조만간 박동준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문화문화인 권준범 기자입니다.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에서 낯선 여인의 얼굴이 스칩니다. 손으로만 그려낸 그림인데 여인의 향기가 느껴질 정도로 선명합니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을 마주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섬이 보입니다. 비슷한 구도에서 그려낸 섬은 여명 속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모두 갤러리 분도 고 박동준 대표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로 최근 대구 미술관에 기증된 것들입니다. 대구 지역 작가들 것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보고 홍보도 하고 또 같이 그 그림을 보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본인의 생각이었고 또 고인의 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 박동준 대표는 대구 패션계 1세대입니다. 1972년 코코 박동준을 연 뒤 이듬해 첫 개인 패션쇼를 시작으로 100회 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갤러리 분도를 통해 지역 작가들을 후원하면서 수집한 작품들을 다시 대구 시민들에게 돌려준 셈입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모두 105점으로 김종복, 신석필, 변종곤 같은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이 막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대구 미술관에 들어온다면 그 미술관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보완해 주겠다. 대구 미술관은 박동준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이번에 기증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